오빠, 며칠 생각해봤는데 내 마음 안 달라졌어. 우리 각자 갈 길 가자. 알았다.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, 오빠. 현명한 거지. 그리고 너한테 얘기 못했는데 너 하와이 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. 어머나, 정말? 어머니 널 기다리시는데 내가 얘기 안 했다고 말씀드렸어. 어쩌다 그러신 거야? 기준이가 떠난 걸 알고 그러셨어. 그래서 우리 일 어머니한텐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. 그렇게 해. 기준이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또 충격받으시면 어떡하지?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다. 그렇게 되실 거야. 혜린아, 널 보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약혼자로서 보낸 시간이 결코 불행한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. 오빠, 나 오빠 사랑한다는 말 왜 안 믿어? 나 오빠 사랑해.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. 어머님이랑 함께 살 시간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. 오빠랑 지낸 시간 나 행복했어. 가끔 진서 엄마 때문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내가 그만큼 이기적이고 못된 아이야. 알았어, 오빠? 다시 한국에 나올 일이 있을까? 만약 나오면 밥 사줄 거지? 그래.